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57번 지문과 5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one of the 복수명사가 나와있죠? one of the 복수명사. 자, one of the 복수명사는 뭐예요? 한번 더 쓸게요. one of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복수명사 중에, 그죠? 뭐뭐 중의 하나가 되겠죠, 그죠? 예, 뭐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one of the difficulties죠. difficulties는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겠죠. 어려움들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가 이렇게 주어가 되게 되면 주어는 이 one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사는 예, 3인칭 단수인 is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are를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법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s를 쓴다는 거. 자, one of the 이 difficulties, 어려움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고서 이렇게 형용사 절이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has to cope with예요. cope with가 무슨 뜻이에요? cope with가 뭐뭐에 대처하다 또는 대응하다죠. 대처하다, 대응하다. 또는 어떤 뭐 그 문제들을 다루다 해서 우리가 deal with랑, 그죠? deal with랑 같은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has to cope with, 다루어야 할, 대처해야 할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pe with의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 대수로 빠져나간 거죠. 자, as he go through life죠? 자, 뭐 할 때, 이때 예전은 뭐뭐 할 때죠? 그가, 바로 man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go through life예요. go through가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예, 뭐뭇을 거치다 또는 뭐뭇을 겪다, 그죠? 경험하다, 겪다 정도가 되겠죠? 즉, 그 사람이 삶이라는 것을 거치고 겪으면서 그 사람이 이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그것이 뭐예요? is, 이게 동사죠? 바로 what to do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 대해서? about the person. 사람들에 대해서 뭘 행해야 하는지. 그쵸? 예, 그것이 어려움들 중에 하나다, 이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이제 또 형용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이렇게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개가 나열되어 있고 이렇게 and가 접속사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자, with whom이죠? 예,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이 whom이 person을 받는 거니까 그들과 함께 또는 그들에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가, 그죠? 이 그는 man을 계속 받는 거죠. 그가 한때 has been intimate. intimate는 뭐예요? 이게 친근한 거죠. 친근한 거. 그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be intimate with 하면은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형용사들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한때, 그쵸? 친근했었던, 사이가 좋았던 그 사람. 그죠? 사이가 좋았던 그런 사람. 자, 그리고 자, 그들의 관심이죠. 누구에 대한? for him, 그에 대한. 이 그는 바로 man이죠. 즉, 자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in due course는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in due course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절한 때에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이제 나타내서 오래지 않아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bside는 뭐예요? subside는 이게 뭔가 줄어들다, 그쵸? 잠잠해지다, 뭐 가라앉다 이런 느낌입니다. 줄어들다가 되겠죠. 줄어들다. 자, 그래서 바로 그들의 그 관심이, 그 사람들의 관심, 누구에 대한? 바로 이 a man이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오래지 않아서 줄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상당히 intimate 했어요.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그 관계가 줄어드는 거죠. 그 관계가 좀 약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게 인생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이해 안 되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두 측이, 파티는 어떤 한쪽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복수니까 두 측이죠? 그두 측이 remain,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죠? In modest station. 자, 여기 끊어야 될것 같아요. 컵말을 안 써줬네요. 불친절하게. 여러분, modest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의. 예. 보통의. 자, station은 뭡니까? station. 정류장이죠? 정류장. 그런데 이게 station을 여기서 보통의 정류장에 남아있는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station이 이게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예, 바로 status와 같은 단어가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의 지위에 그 양측이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그 깨어짐은 뭘 받는 거예요? 앞 문장에 서술했던 한때는 친근했지만 나중에 그 관계가 조금 시들시들해진, 그래서 깨어진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가 뭐그 휴식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단절하고 절교한다는 뜻도 있어요. 단절하고 절교합니다. 그 단절과 절교가 come about은 뭐예요? 이게 그냥 happen이랑 같은 뜻입니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이에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 naturally하게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no ill feeling이에요. ill feeling 하게 되면은 이게 악감정이죠. 이게 악이고 안 좋은 거고 감정이니까 어떠한 악감정도 subsist예요. 이 시스트라는 어근은 이 스탠드의 그 여근이죠. 그리고 서브는 아래죠.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는 거니까 뭔가가 이렇게 쭉 남아 있는 걸 얘기합니다. 존속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감정도 어떻게 된다? 남아 있지 않는 거죠. 존속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보스 파티스 이두 측이 양측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 신분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넌 너갈길 가고 나는 내갈길 갈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더 브레이크가 아주 내추럴리하게 happen, come about 이렇게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가 achieve, 이룩한다면 뭐를요? eminence. eminence가 뭐예요? 이게 명성이죠? 명성. fame이죠, fame. 이거를 achieve, 얻게 된다면, 또 콤마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어, 불친절하게. 자, the position, 그 위치나 입장을 얘기하겠죠. 그 위치나 입장이 어떻게 된다? awkward죠. 이게 어색한이에요. 어색하고 곤란해지는 거죠. 네, 서로 좀 이렇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make a multitude of new friends예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이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면 그 위치가 상당히 이렇게 어색해지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멀티튜드죠? 그러니까 아주 다량의예요. 어 멀티튜드 오브는 수많은 다량의, 그죠? 수양 다 됩니다. 이거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죠. 하지만 그 오래된 애들은 누구예요? 그 이제 원래 친했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오래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The old ones, 그죠? 오래된 친구들은 are inexorable. 자, 요거 단어를 조금 공부를 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 요 in을 빼고 요 단어는 뜻이 뭐예요? 이게 이게 설득하기 쉽단 얘기예요. 설득하기 쉬운, 그죠? 그래서 막 사정을 하면은 들어주는 겁니다. 사정을 하면 들어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정접두어인 인이 붙었죠? 자, 그러면은 뜻이 어떻게 될까요? 간청이나 사정을, 그죠?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냉혹한 거예요. 그리고 설득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변경할 수가 없느냐. 변경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좀 거침없겠죠? 예, 거침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친구들이 inexorable 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예? 옛날 친구들은 이 사정을 하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의미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다 읽고 나서 요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성공한 친구를 말합니다. 이 성공한 친구는 has a thousands claim이에요. 수많은 어떤 요구나 청구를 갖게 되죠. 언제? 그의 시간에. 그죠? 유명해지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요구와 어떤 그러한 청구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느끼고 생각한대요. 뭐라고 느껴요? 이 그들은 옛날 친구들이죠? 바로 그들이 have the first right. 첫 번째 권리가 있다고. 그것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로 그, 이, in, inexorable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두 친구들이 있었죠. 두 측이 있었는데, 한쪽이 엄청 성공한 거예요. 한쪽이 엄청 성공하면은 그 성공한 측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죠. 예,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요구 사항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옛날 친구들은 뭐예요? 어? 그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시간을 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최우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친구들이 과거처럼 자기들을 먼저 대해주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요 문장 내용 괜찮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5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8번에 뭐 so로 시작합니다. 뭐 그래서 그러므로 또는 뭐 그러면 다 되겠죠. 그리고 자, in one way or another. 자, 이거는 표현이죠.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life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force. force가 뭐예요? 이게 좀 강요하는 거죠, 강요. 예. 강요합니다. 뭘 강요해요? 그 남자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뭐 하라고? apart. 이게 뭐예요? apart는 따로 떨어지라고, 그리고 헤어지라고, 헤어져. 이런 부사입니다. 자, 이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헤어지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또뭐 하라고? 이게 동사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는 동사 2번입니다. 자, break up. 이거 뭡니까? 이것도 깨트리는 거죠. 뭘 깨트려요? The goodly fellowships forever예요. goodly 하게 되면 이게 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질 좋은. 이거 형용사입니다. ly 붙었다 그래서 이거 부사 아니에요. 질 좋은 fellowship 하면은 이게 뭐 교제라는 뜻이죠. 교제. 그리고 우정이란 뜻도 되겠고. 우정을 영원히 갈라놓는데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질 좋은 그러한 우정을 영원토록 깨트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flexibility 하게 되면 이거는 유연함이죠. 유연함. 유연성. 그리고 ease 이거는 이제 뭔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수월함도 되고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이러한 유연성과 편안함 또는 수월함 그리고 뒤에서 또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이 which 야가 꾸며주죠. which make men's friendship so agreeable while they endure까지 이게 지금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수식해주죠. 자, 그 유연성과 수월함은 뭐냐면, 사람들의 우정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오형식 동사죠? 예, 사람들의 우정을 so agreeable. agreeable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죠? 자, 뭐 하는 동안에 그것들이, 여기서는 우정이죠? 복수니까 friendships잖아요. 그죠? 그 우정이 지속되다. 지속되는 동안. 우정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죠? 사람들의 우정을 기분 좋게 만드는 유연성과 그 수월함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더 쉽게 만드는 거죠. 그 우정을 어떻게 쉽게 만 자, 이
이지열 다음에 더가 붙었죠. 원래는 최상급에만 더가 붙고 비교급에는 더가 안 붙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서 써드리면, 자, 비교급 앞에 이렇게 더가 쓰이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시부사의 더입니다. 관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이거는 지시부사의 더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만큼, 그죠? 더욱더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만큼 더 쉽게 만든대요. 그 우정을 그만큼 더 쉽게 뭐 하기에? To destroy, 파괴하고 그리고 forget, 잊어버리기에 더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또 남자인데,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has a few friends예요. 이 친구를 몇몇 친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One who has a dozen. Dozen은 12개죠?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거죠. 한 12명 정도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cannot forget,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뭐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까? 뭐에 대해서? 자, 전치사 on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how precarious a base까지, his happiness repose예요. 여러분, 요 어순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How가 나왔고 형용사가 나왔고 명사가 나온 다음에 his happiness가 지금 주어고 repose가 동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요. How나 so는요, 뒤에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관사가 오고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 what이랑 such 있죠, such. 요거는 어순이 뭐부터 와요? 어가 먼저 오고 관사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오는 어순이에요. 왜 이렇게 쓰이냐면 이 how는요, 얘는 부사입니다. 얘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주잖아요.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이렇게 뒤에 명사, 관사부터 와서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죠. 요 어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프리캐리어스가 베이스와 이 어 사이에 있던 건데 하우와 만나서 이렇게 뽑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캐리어스는 뜻이 불안정한이죠. 불안정한. 이거 파란색으로 해야지. 불안정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에 그의 행복이 리포즈하게 되면 어디 있다예요.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에 그의 행복이 놓여 있는지, 그죠?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forget,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how네요. 이게 다 on에 걸리는 거죠. 또 how 다음에 또 by a stroke or two of fate,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stroke는 한 번 때리는 거죠. 그런데 or two니까 한두 번 때리는 걸 말을 하는 거죠. 뭐에? 운명의 한두 번 때림에 의해서. 근데 그 운명의 한두 번 때림을 설명해 주죠. 죽음이라던가 어떤 가벼운 말들이라던가 몇 가지. 그리고 뭐 스탬프드 페이퍼니까 뭐 도장이 찍힌 서류들, 그죠? 그리고 한 여성의 아주 밝은 눈과 같은 운명의 한두 번의 때림에 의해서예요. 의해서 그는 maybe left, 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자, destitute of 하게 되면 뭐뭇이 없는이죠. 뭐뭇이 없는. 즉, 한 달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채로 남겨질 수가 있대요, 그가. 그쵸?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갈게요. 한 남자. 몇몇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남자, 또는 한 12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뭐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가 그의 행복이 위치, 토대 위에 그의 행복이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한두 번의 운명의 때림에 의해서, 즉 죽음이라던가 가벼운 말들이라던가 도장 찍힌 서류라던가 또 한 여성의 밝은 눈이라던가 이런 것과 같은 한두 번의 운명의 때림에 의해서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이 없는 채로 남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cannot forget,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 뭐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뭐 구문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은 해드렸는데 이 지문 자체가 조금 난해하게 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저희 그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